다신 안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넷플은 안 할 것 같아요. 렉이 너무 심해.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이미 시작했으니까 하는 건데, 네. 오늘은 이미 시작했으니까 하는 건데, 넷플을 다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렉이 너무 심해, 진짜. 어디 뭐 컨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쑥 미끄러져 지나가요. 그냥 렉 살짝 걸리더니 그냥 쑥 미끄러져서 그냥 앞으로 두세 칸 더 가버려요. 최대한 안전하게 하려고 해도 안 돼. 그게 페미컴은 렉 걸리긴 하는데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할만해요. 페미컴은 그러니까 눌렀을 때 좀 반응을 키 반응이 느리다는 것 뿐이지 렉이 걸리진 않아요. 근데 이건 렉이 걸려. 렉이 걸려서 못하겠어요. 렉이 걸려가지고 두 번 다시는 안 할 것 같아요. 두 번 다시는 안 할 것 같아. 진짜 안 건드릴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슈퍼 페미컴 넷플 익숙해지면 하겠다 했는데 이 렉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두 번 다시 할 일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렉 걸리는 거 봐. 툭툭 끊긴다니까. 게임이 끊겨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 그건 키렉도 키렉이고 그때 했던 그 네 그 야와 말씀하시는 거구나. 도쿄 야와 원 도쿄 야와 그거는 도쿄 야와는 그게 문제예요. 네 키렉도 문제였지만 키렉도 문제였는데 그거는 이제 게임 내 시스템이 진짜 거지같이 만들어졌죠. 게임 내 시스템이 진짜 거지같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못하는 것 같다, 이 게임 지금 이거 하는 거 보고 마리오 되게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넷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당장 넷플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자기가 해보면 알 거야. 아 와무가 그나마 그래도 이 정도 하는 거였구나, 실력이 되니까 이 정도 하는 거였구나 딱 이렇게 느낄 거예요. 진짜로 렉 진짜 미쳤습니다. 저는 근데 두 번 다시 안 할 거예요. 이네플은 두 번 다시 안 할 겁니다. 슈퍼 페미컴으로 네플은 두 번 다시 안 할 거예요. 진짜 렉이 너무 심해. 이거 렉만 고치면은 할 것 같은데 렉이 너무 심해서 못해요. 미쳐버리겠네.
웰컴 래플 다시는 안 할 거야. 진짜 다시는 안 해. 이거 키렉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렉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를 눌렀을 때 반응이 느린 게 아니고 그냥 렉이 걸려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마리오는 환영의 숲을 빠져나가 로이 쿠파를 쓰러뜨렸습니다. 이제 위험하면서도 달콤한 초콜릿 섬으로 나아가세요 라고 하네요. 네. 키렉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키렉은 제가 극복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냥 렉이 걸려요. 게임 내에서 그냥 렉이 걸려. 지금 끊기는 거 보이세요? 뚝뚝 끊기잖아요, 막 캐릭터가 움직이는 게. 이게 게임 하는 도중에도 계속 이런다니까? 중요한 순간에 렉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건 어쩔 수 없어. 되게 하드코어한, 네, 플레이인 것 같아요. 점프하는 순간 렉 걸린다 보면 돼요, 점프하는 순간. 왜 사람들이 슈퍼 패미컴 넷플을 안 하는지 알 것 같아요. 패미컴 넷플이나 맘의 넷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데, 슈퍼 패미컴으로는 넷플을 왜 안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냥 에뮬이 쓰레기야. 렉이 너무 심해요. 뭐지? 목숨이 4개밖에 안 남았어. 큰일이다. 아 진짜 미쳐. 아 괜찮아. 진정하자. 진정해야 돼. 오케이 진정해. 이런 걸로 화내면 안 돼. 이런 걸로 화내면 안 된다. 미치겠네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오케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첫 흉가 장소가 근데 장례식장은 살짝 재밌었다. 그때 이후로 귀신씨였나봐요. 아 진짜 되는게 없네. 그때 이후로 귀신씨였나봐요. 되는게 없어.
인생이 힘들다 힘들어. 아 제발. 마리오는 삶의 희노애락과 같은 것 같아요. 아 제발! 자식 죽어. 오케이. 죽여버려 이거. 씨. 너 때문에. 귀신 나무한테나 씌이는 거 아니에요? 귀신도 잘생긴 사람한테만 씌인다고? 그럼 나 씌었겠네? 아, 살려줘. 목숨이 없어요. 어떡해. 아 이러다 진짜 게임 오버 당하게 생겼네. 진짜 큰일 났네 이거. 귀신도 사람 가려 씌인다고요? 힘들다. 아 그래도 콧물이 나오냐. 아, 아 진짜요? 와 진짜 목숨 두 개 남았네? 큰일났네. 아이씨. 뭐야 이거. 어 목숨 나눠줄 수도 있네? 목숨 한 다섯 개만 주세요. 목숨 다섯 개만 줘요. 이런 기능도 있었네. 와
목숨 나눠주기 좋다. 와, 목숨 나눠주기 좋다. 좋아, 좋아. 아, 진짜 추했다. 목숨 구걸을 하다니. 아무리 깨고 싶어도 그렇지, 목숨을 구걸하게 될 줄 몰랐다. 집중하게 만드네. 뭐야 저거 왜 저래? 저거 왜 저래? 좀 더 화면에 보이게 끌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화면에 보이게 끌고 와야지. 화면에 보이게. 왜 두 마리 왔네? 넘어갔다. 한 마리밖에 안 남았네. 한 마리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못 올라갈 텐데?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갈 텐데? 두 마리는 가져와야 됐는데? 일단 깨야 되겠는데요? 일단 깨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뭐야, 여기 목숨밖에 없네? 망했는데? 20초 안에 깰 수 있나? 잘 데리고 와야 되는데? 10 9 8 7 6 5 4 3 2 1 땡. 타임업으로 죽어버렸네요? 내가 간다. 아, 아니 이 시간은 안 돼. 시간을 너무 잘못 쓰셨는데? 아, 제발 렉 좀 걸리지 마라. 아니 왜 내가 할 때 왜 이렇게 렉이 심해? 이게 왜 이러는 거지? 이거 왜 이렇게 렉이 심하지? 뭘 할 수가 없는데? 처음 넷플 시작했을 때만 해도 렉이 이 정도까진 안 심했는데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마리오라는 게임 자체가 좀 바로바로 반응을 해줘야지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게임인데 이게 애기 걸려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그냥 죽어야 돼. 진짜 운으로 통과하던지 죽던지 해야 돼. 이게 그냥 제가 못해가지고 이러는 거면은 제가 그렇게 네 고통을 안 받는데 렉 때문에 죽으니까 너무 고통받네. 잘 할 수 있는 건데 렉 때문에 죽으니까 너무 고통을 받네요. GBA 버전이요? GBA도 넷플 돼요? GBA는 예전에 제가 게임기로 갔다가 때 애들하고 대전하려고 그 뭐냐 줄 갖고 다니면서 포켓몬 대전 했었거든요? 포켓몬 골드 가지고 있어가지고 포켓몬 골드랑 실버랑 가지고 있는 애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게임기 가지고 있는 애들이랑 해가지고 복도 그 뭐냐 아파트 비상복도 있잖아요. 비상계단인데서 막 듀얼하고 아 듀얼이래 저 포켓몬 대전하고 포켓몬 대전하고 막 이랬어요. 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선으로 갔다 연결해가지고 게임기끼리 선으로 갔다 연결해가지고 대전하고 이랬어요. 더러움의 대명사 해피너스로 왔다가 다 발라버렸습니다. 친구 아, 네, 달사람님, 안녕하세요. 아, 렉이 너무 심해. 아하. 오씨. 나완이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X7 닿겠죠? 당연히 닿겠지. 그거 못 깨겠어요? 밥 먹고 조심해! 네 조심할게요. 네, 탈출객님 들어가세요. 그라샤라 보라스님 목소리입니다. 네, 탈출객님 들어가세요. 뭐냐 월드5로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한 판에 못 깨겠네. 진짜 미쳐버리겠군. 미쳐버리겠네 진짜. 월드5 넘어와서 넘어가고 이제 나서부터는 이제 거의 한 판에 제가 깨지 못했네요. 렉이 심해가지고 와지컬이 그 정도뿐이 아니고 달사람님 한번 네플 한번 해보실래요? 진짜 제발 부탁입니다. 네플 한 판만 해주세요. 저랑 같이 마리오 네플 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실력 좀. 오락실에도 있어요? 월드가?
시간제로 있었다고요? 아 그래요? 아 아이템 가져오자. 아이템 가져옵시다. 아 안되겠다 이거. 아이템 가져오자. 좀 시간 걸리더라도 아이템 가져와야 될 것 같아. 이러다가 진짜 게임오버 당하게 생겼어. 아 진짜요? 시간되면 동전 더 넣어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있었구나. 오락실, 저는 오락실에 가보기는 가봤어도 네 슈퍼마리오 월드를 오락실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거기 오락실이 되게 특이했네. 아 그래요? 하긴 시간제면 PC방 가는 게 낫지. 이제 오락실보다 PC방 가는 게 낫죠. 아 송혜님 안녕하세요. 아니요 집에서 하고 말이지. 거기 가면은 네 땅 따먹기 있잖아요. 땅 따먹기. 네 땅 따먹기 게임. 나 마리오 하면서 이렇게 고통받은 적 처음이야 진짜. 그런데 마리오 하면서 이렇게 고통받았던 적 처음이에요 저 진짜. 와 미칠 것 같네.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진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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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제발 요시야 제발 돌아와줘. 요시야 제발. 아 여기 있네 요시. 다행이다. 요시 다시 타주고요. 요시 다시 돌아왔네. 걸리는 거 봐 진짜. 미친다 미쳐. 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와 이제 좀 살맛 나네. 와 그래 이런 데가 있어야지. 버섯이 가득하구나. 에? 뭐라고 하신 거예요 도대체?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 뭐 저렇게 돼 있으면은 렉 걸리면 뭐 할 수가 없어. 정확한 점프가 안 돼요. 정확한 점프가. 이게 넷플로 하면은 렉이 걸려요. 렉이.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넷플 하기 전에 이거 다 깼었거든요. 스타월드까지 다 깼어요. 네. 스타월드 비밀 장소까지 다 깼습니다. 못하진 않아요. 못하진 않은데 이렇게 지금 자꾸 죽는 게 렉이 너무 심해요. 심해도 나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슈퍼 패미컴 넷플 처음이거든요. 두 번 다시는 안 할 것 같아요. 이 렉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두 번 다시는 안 할 것 같아요.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네. 마신 띠용이 지금 멘트치는 사람 누구냐? 목소리는 프로피디급이다. 그라샤라 보라스님이요. 그라샤라 보라스님. 지금 같이 하고 계신 분. 이거 봐봐 지금 점프 렉 걸려가지고 점프도 제대로 안 된다니까? 점프도 제대로 저기에다가 못 넣어가지고 요실 못하잖아. 요시 네 요시 등짝에다 박아야 되는데 합체를 해야 되는데 렉 걸리니까
점프가 제대로 점프 하고 싶어도 저 자리에 가고 싶어도 제대로 안 가져요. 네, 비밀길로 안 가고 정도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네, 맞아요. 스타워로드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지금 네, 넷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렉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다 말았어요. 스타워드 깨는 도중에 렉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냥 가다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고 있는데 그냥 가는 길도 어렵네요.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가는 길도 어려워요. 가는 길도. 네. 스타워드 솔직히 그렇게 별로 안 어렵거든요? 깨는 거?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네,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깰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렇게 렉 걸리는 상태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깰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가 너무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당장 바로 저하고 넷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 아무가 잘하는 거였구나. 아무가 이 정도는 진짜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선방하고 있는 거였구나 느껴지실 거예요. 그냥 넷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왜 사람들이 맘의 게임이나 패미컴 게임은 넷플을 하는데 슈퍼 패미컴은 넷플을 안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슈퍼 패미컴 넷플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제가 방송하면서 다른 분들이 슈퍼 패미컴으로 넷플을 하거나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패미컴이나 맘에는 많이 봤었는데 넷플을 하는 사람 많이 봤었는데 슈퍼 패미컴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 지금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네. 저 제대로 박질 못해요. 저 어린아이도 저거 박을 수 있는데 밟을 수 있는데 밟질 못하잖아요. 렉 걸려가지고. 저 5살 된 꼬마도 저거 네 맞춰가지고 이제 밟을 수 있거든요. 근데 렉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어 지금. 제가 심지어 롱맨을 5살 때 깼는데 그 정도로 네 그렇게 못하진 않아요. 제가 막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진짜 막 네 완전 내 네, 손이 없는 막 그런 수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해. 이거 진짜 너무 심해 지금. 진짜 그 정도로 네 장난 아니에요. 렉이 너무 심해.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렉이 심해요. 저기서 저렇게 시간을 쓰는 이유가 뭘까? 왠지 저럴 것 같았어. 아, 나 목숨 두 개 남았어. 어떡해? 목숨 두 개 남았어요. 어떡해요? 아, 진짜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네. 목숨 두 개 남았어요. 와, 진짜 호기심에 한번 해봤다가 이렇게 되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다시는 슈퍼 패미컴 넷플 하지 말아야겠다. 진짜 너무 심각해요. 이거는 심각의 도를 넘었어요. 수준을 넘었어. 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안 들려요.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조금만 더 크게. 네? 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안 들려. 아, 어떡하지? 내 귀가 잘못됐나?
아, 오영식 박사님도 네, 보니까 마리오 고인물이야. 네. 저보다 잘하면 방송 키면 돼요. 네, 그냥. 저보다 잘하시면은 방송 키면은 네, 루키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제발 렉 좀 걸리지 마. 제발. 완벽했다. EBS 성인 방송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어? 와무는 앨리스가 실수로 루키 달아줬다. 버튼 잘못 누른 거임. 뭐 버튼 잘못 눌러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EBS 성인 방송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버튼을 잘못 누르다니요. 잘하는 거 많죠. 녹스, 네, 코만도스, 이스, 그리고 네, 롱맨 다 잘하지. 못하는 게 별로 없죠. 네. 코만도스는 1만 시간 안 했어요. 코만도스는 1만 시간 한 거 아닙니다. 롱맨하고 녹스는 1만 시간 정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녹스도 1만 시간까지는 안 되겠다. 롱맨은 1만 시간 넘게 한 것 같아요. 진짜 롱맨은 진짜 5살 때부터 했으니까. 롱맨은 진짜 5살 때 처음 깼으니까. 롱맨은 5살 때 처음 깼거든요. EBS 성인 방송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만 시간 하면 나만큼 게임할 수 있다. 저자 완우. 네, 맞아요. 이 게임 개어려운데. 아, 진짜요? 이 게임 개어려워요? 뚱킹뚱이님 안녕하세요. 트위치 전세내셨네. 트위치 전세내셨어. 아, 죽은 사람 언급하긴 그런데 소닉은요? 소닉은 제가 네, 거의 안 해봐가지고. 일단은 깨긴 다 깼거든요? 막 그 뭐냐 슈퍼소닉 돼가지고 막 깨고 막 이렇게 하긴 했는데, 네, 하이퍼소닉까지는 못 만들어봤고요. 그 소닉 2하고 3하고 그리고 소닉 그 뭐였지? 이번 하루루님이 5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최근에 나온 거. 와무님, 그럼 님 그냥 빤스런하고 다른 거 하시죠? 아니요. 렉이 너무 심한데요. 이미 여기까지 와버려서 빤스런하기가 좀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기에는 네, 조금 그러지 않나? 하루리언님 쿠키 5개 감사합니다. 아, 날라간다. 와! 이렇게 편하게 해야지. 아, 진짜. 와. 야, 설마 떨어져 죽는 거 아니지? 먹어버렸어. 어떡해. 뭐야 렉 걸렸어.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거. 저 어떻게 해야 되지?
제발! 살고 싶어요. 아, 살았다! 네, 너구리 꼬리에서 마운트로 바뀌었죠. 와, 살고 싶다는 네 그 간절함이, 살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네 온 우주가 도와가지고 네 이루어냈네요. 살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네 하늘 끝까지 닿아가지고 우주 네 우주 저 건너까지 네 넘어가가지고 네 신한테까지 네 다다랐나 봐요. 들어줬어요. 살았네. 네, 온 우주에 빌어가지고 살았네. 와, 진짜 죽는 줄 알았네. 마리오가 이렇게 정신력 소모가 큰 게임이었구나. 마려하다 정신이 피폐해지고 있어. 정말 힘든 게임이었어. 마리오는 악마의 게임이었어 사실. EBS 성인 방송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게임할 때 우주에 들어라. 그럼 노다이 한다 저자 왕. 그 EBS 성인 방송님 하나 예외가 있어요. 네, 이렇게 혼자 하는 게임들 같은 경우는 온 우주에다가 소원을 빌면은 네 노다이로 깰 수 있어요. 근데 같이 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네, 같이 하는 게임이나 아니면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그게 먹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둘 다 온 우주에다 기도를 하거든. 그럼 한 사람만 들어줘야 돼요. 결국 승패는 네 나눠지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하느님이 꼴리 아니에요. 하느님이 이제 네 자기 원하는 대로 이제 승패를 나눠줘요. 뭐야 이거? 아, 월드 말고 3는 많이 했어요. 3는 그라샤라 보라스님하고도 하고요, 반달곰탱이님하고도 하고요, 네 베르베르베님하고도 하고요, 네 넷플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3만 한다고 월드도 네 그라샤라 보라스님께서 월드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네 지금 월드도 하고 있는 건데 역시 슈퍼 패미컴은 좀 아닌 것 같네. 망했다. 네, 아랫길로 클리어해야 되나 봐요. 아랫길로 가야 되나 봅니다. 가겠습니다. 아랫길로. 일단 목숨 좀 모으자. 목숨 좀 모을게요. 다행이다.
처절하다 진짜. 어디로 와야 돼? 어디로 와야 돼? 아버님 왜 그렇게 생겼어요? 저요?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생기면 안 돼요? 와. 근데 요시 없으면 지금 렉으로는 노답일 텐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잘했죠? 제가 김태호 닮았어요? 김태호 PD님 닮았습니까? 영광이네요. 근데 전 그분을 제대로 뵌 적이 없어요. 끼끼끼끼끼끼끼. 나영석 PD는 아는데 김태호 PD는 본 적이 없어요. 아버님 제 친구 닮았다고요? 아 그래요? EBS 성인 방송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와모어 안경 벗으니까 눈빛이 소주 3병 먹은 눈빛이냐? 왜요? 소주 3병 먹은 눈빛이에요? 그렇게 생겼어요? 원래 소주 잘 안 마시는데? 나양욱은 누구예요? 나양욱? 와가지고 하는 말이 겨우 그거야? 진짜 너무하시네. 나영욱님이 도대체 누구예요? 그분 잘생겼어요? 딱 보니까 제가 얘기 이름만 들어봤는데 왠지 약간 네 고수나 원빈 스타일?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저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면 정우성인가? 아 진짜요? 갓급 공무원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아 또 장난치다가 또 마셨네 또. 저러시면 안 되는데 저럴 것 같았어 제 느낌이. 장난치면 안 돼요. 저도 힘들어요. 하하 닮았다고요? 하하? 그래요? 기다리고 있다가. 아 진짜요? 국민은 개돼지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오 저거 저렇게 막아놨네? 아 진짜 미치겠네? 아, 렉 걸린 거 봐. 아.
팟캐스트와 개돼지는 아니죠. 무슨 EBS 성인 방송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완으로 너희들의 꿈은 전부 박살이나 할 것이다. 모두 팟수가 되겠지. 너희들의 꿈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모두 팟수가 되겠지.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 아, 진짜 왜 이렇게 게임하는데 요즘에 계속 고통받냐 이렇게. 고통 안 받는 세상에서 게임하고 싶다. 고통 없는 세상에서 게임하고 싶어. 갑자기 코가 막히네. 큰일이네. 지금 여섯 번째 스테이지, 여섯 번째 월드 보스니까 이제 두 개 남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바이오하자드 5하고 6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요. 아, 영상은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Incorporates other sounds that he hears in the forest. 시발! 시발! 뭔가! 니코 니코 니! 너희들의 꿈은 모두 산산조각 날 것이다. 남자들은 전부 바스가 되겠지. 걸리는 것 같은데? 메갈 메갈 진짜 힘드네 생각보다. 진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렉을 극복하긴 쉽지가 않네요. 만약에 이거를 클리어를 하게 된다면 저는 네, 한층 더 진화를 하게 되겠죠. 네, 렉도 이겨낸 마무. 자기 전에 끝낼 수 있어요. 충분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네 월드 6 마지막이거든요. 월드 6 마지막 보스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깨고 난 다음에 월드 7 깨고, 월드 7 깨면 바로 쿠파예요. 바로 쿠파입니다. 끝이에요. 쿠파는 뭐 네 그냥 눈 감고도 깰 수 있으니까. 쿠파 잡는 거야 뭐 네 어린아이 손목 비트는 거보다 쉽죠. 어린아이 손목 비트는 거보다 쉬워요. 최소 새벽 3시 예정이라고요? 에이. 2시 안에 깨요, 제가 볼 때는. 아니, 비유를 한 거지. 네, 어린아이 손목을 비튼다는 게 아니고, 진짜로 비튼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쉽다라는 얘기죠. 참, 또 그거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네. 아, 참. 파스 앞에서도 물도 못 마시겠다니까 이거. 비유부터 무섭다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무섭게 해드렸다니. 네. 죄송합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 여기가 월드 6 마지막이 아니구나. 이 다음 판이 마지막이구나. 좀 위험한데? 네, 캐릭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오가 그라샤라보라스님이고 제가 이제 루이지예요. 루이지. 아, 이거 나도 가져와야겠다. 안 되겠다. 나도 가져와야지. 저도 아이템 가져올게요. 목숨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이템 꼭 가져와야 될 것 같아. 아무가 한시 이전에 엔딩을 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와무가 뭘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고요? 가자. 헬스 마이크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네.